우선 일반적인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. 관절의 가동 범위는 변화가 없고 근육에 힘을 주는 역할로 한 지금 제 무릎 보시면 무릎 뒤에 가볍게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휴지 같은 거를 받쳐놓고 다리에 힘을 줘서 슬개골이 약간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서 눌러주는 겁니다. 이때 관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을 주는 연습을 했을 때 통증은 거의 동반되지 않습니다. 통증이 동반된다면 아직 이 운동을 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번 힘을 주셨으면 30초 또는 1분 내외로 1회에서 5회 정도 반복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.